지금 여가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자료를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인사청문회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이런 인사청문회 정말 처음 해봤습니다. 김현숙 장관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. 우리 여당 의원님들은 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야당 의원 측에 자료가 지금 거의 제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. 오는 자료도 제가 위원회 통해 가지고 그총 19건의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단 3건인데 3건마저도 단답형으로 왔습니다. 개인 사생활 보호다. 뭐 기업과 관련된 영업활동 보호를 하기 위해서다. 이런 답변들만 쏟아지고 있습니다. 이게 어떻게 김행 장관 후보가 기타 여론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낱낱이 다 밝히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관련된 내용들 다 제출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근데 왜 이걸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까? 네? 답변하실 건 아니에요. 그리고 지금 현재 의혹이 굉장히 차고 넘치는데 특히 제가 자료 요청 드리는 건 이겁니다. 후보자 일가에서 재산 증식 과정이 있는데 2013년 재산 현황을 비교해 봤을 때 10년 만에 후보자 일가 증권 보유가액이 128억 늘었어요. 특히 그중에서도 2구 산업이라고 하는 이 종목에 주식가액만 80억이 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. 배우자분이. 65%가 소셜뉴스이고 그 다음으로 25%가 2구 산업이란 데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왜 도대체 배우자하고 장녀하고 2구 산업 주식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검증이 분명히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자료 그리고 저희가 요청을 한 19개 이 자료를 저희가 아마 점심때 잠시 정회를 할 텐데 점심시간까지 의원실로 좀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각별하게 좀 요청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자료 제출은 기본적인 의무 사항입니다. 그리고 의혹이 많은 만큼 자료를 제출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후보자의 더 좋은 태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